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담사이 라젠느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라젠느가 젊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요즘에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시장 자체도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었고 고금리 때문에 수요자도 많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으시는 적기라고 봅니다. 조건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층 또는 내가 원하는 호수를 갖다 받을 수도 있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요즘에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지만은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 건축비도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급이 줄어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분양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그 건설사들은 자기 이윤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건축비 플러스 자기 마진 플러스 이제 영업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고려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급이 줄어든다면 그러면은 그 찾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뀌어지면은 아마 상황이 180도로 바뀔 겁니다. 늘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주식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성공한 사람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라. 여기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은 조건에 사서 비쌀 때 판다. 이게 투자의 목적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 다 거꾸로 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드물죠. 근데 저는 봉담자이 라젠느 굉장히 지금이 분양받기에 적기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총 826세대 중에서 한 100여 세대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100여 세대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요. 전국 누구나 아무나 청약통장 없이 가점 필요 없이 무조건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형도가 있는데요. 총 7개 동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826세대를 갖다 분양하고 있습니다. 평형은 79 타입, 84 타입, 110 타입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시면은 상당히 아파트 내에 단지를 조성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층고도 25층이기 때문에 뷰, 그러니까 전망도 되게 좋고요. 이런 기회에 정말 대한민국 일군 브랜드 그 자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아파트 이번에 아무 조건 없이 부담 없이 분양 받으셔가지고 2025년도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2025년도에 5월에 입주가 예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니까 3년 동안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입주할 무렵에는 저금리로 아마 기조가 바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금리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절단 나겠죠.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입주할 때는 아마 저금리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거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교통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봉담자이 라젠느 아파트 현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위치가 좋죠, 여기가.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와우중이라든지 봉담1고가 이제, 그러니까 와우중은 있고요. 봉담1고는 이제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그래서 신도시 못지않게 생활인프라를 갖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여기 화성봉담 이쪽에는 CGV 영화관도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또한 여기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은 봉담 IC가 나옵니다. 봉담 IC를 통해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로 진출입이 상당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봉담 지구 옆에는 동탄입니다. 그리고 동탄 옆에가 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수원, 동탄, 봉담 이렇게 싸잡아서 같이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유니트, 즉 샘플하우스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예, 유니트, 즉 샘플하우스 왔습니다. 84 타입인데요. 84 타입은 국민주택 규모로 원래는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로 설계가 되는데 여기 봉담자에는 방이 4개입니다. 4개. 그리고 화장실 2개고요. 그래서 가족이 많은 그 집에는 정말 최적의 그런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들어와서 보시죠.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거실이 이제 딱 나오는데 거실이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창이 있어서 굉장히 채광이 밝고요. 그리고 거실 맞은편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 일자형으로 동선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일하기가 편합니다. 아마 일자형으로 된 동선이 가장 일하기가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의가 이제 좀 많이 신경 썼다는 게 여기서 좀 드러납니다. 팀장님 좀 가까이 와주세요. 이걸 갖다 그냥 터치를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힘들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걸 딱 누르면은 또 내려가고요. 최첨단 기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안방은 안방답게 좀 넓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저기에 있나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베란다 맞은편 쪽으로는 이제 또 안방답게 이제 또 이렇게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파우더룸.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고 파우더룸 옆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 있는 욕실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실을 가로지르면은 이제 작은 방들이 나옵니다. 작은 방. 보겠습니다. 참고로 팀장님 여기를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이 타일이 유럽산 포세린 타일이라고 하네요. 어쩐지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방. 이제 거실에 있는 욕실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관을 볼 건데요. 요즘에는 다 현관에 팬트리 공간을 이렇게 다 마련하더라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 맞은편으로 이제 신발장 이렇게 여기까지 있습니다. 저희부터 여기까지. 저와 같이 봉담자이 라젠느 아파트 보셨는데요. 저는 그 라젠느 아파트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지금 현재 그 봉담자이는 회사 보유분 자녀 세대 한 100여 세대를 갖다 분양하는데요. 이게 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청약 통장이라든지 가점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선착순으로 빨리 오시는 분에 한해서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일군 브랜드 자이 다들 아시죠? 사시면은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